그래서 문제 실사 쪽까지 좀 풀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좀안 해요. 좀 심하다. 그래, 어쨌든 이글씨 사 쪽에 있는 건 이렇게 많이 막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많이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진도를 조금만 나가도록 할게요. 사 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 이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내용. 어렵게 생각하지만 안 서러워. 왜 좀 덥지 않냐? 예, 네, 약간 더워요. 준영아, 저기 일찍 일어나서 책을 다 적어놨어. 위에가 섞여요. 아니, 뭐한테 빼기 나온거나 지금 얘네를 빼기 뭐한테 이렇게 있다. 계속 판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스 애니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잡고 수령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도 알지? 다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고 하는 애의 극한값도 어디로 가야 된다? 알파로 가야 된다. 정말 틀렸으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페이지에서.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풀어보라고. 이런 거. 어떤 예를 풀어보라고 나오는 거냐면은 그 페이지에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인 세타 이 사인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너희들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요번에 좀 해서 알지만 이게 어떤 함수 개념을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최대 최소 등지하고요 선생님 했었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또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치? 그럼 이 최대 치수가 존재하는 1-1.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 실제로. 이 세타가 얼마나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사인, n 세타. 그랬을 때 이 n 세타라고 하는 애가 여기 n이라는 애가 안만 붙어. 너 여기 했었지? 갓 앞에 뭐 숫자가 붙으면 뭐가 바뀌는 거야? 주기가 바뀌는 거지. 뭐 크게 다르게 달라지진 않아요. 최대 치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사인 n세타라고 하는 애도 그냥 n세타가 붙건 뭐가 붙건 간에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는 이상, 1보다는 이하인 어떤 미정의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 똑같이 n분의 1이라고 하면 곱하자. n분의 1. 그러면 양쪽도 똑같이 n분의 1 곱하자. n은 양수라는 존재해서. 알겠어? 그럼 두둥호 방향이 안 바뀌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이 각각의 뭐를 구해보자?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거 얼마지? 0. 0에 가야 돼. 이거만 무한대로 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극한값을 구해보자. 그렇지. 그럼 얘가 극한값이야. 얘는 극한값이 사실 극한값 0일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로 얘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치? 근데 얘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0에 갈 거다. 이걸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의 정리에 의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열에서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 경우 탄젠트는 좀 별도다. 탄젠트는 최대 치수가 없는 애들이죠. 이런 게 아니지. 탄젠트는 쭉쭉 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탄젠트 말고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 애들은 수열에서 무한대로 갈 때 가냐? 다 0이야. 그래서 다 0이고 나머지 우리 다영이 이렇게 좀 있지. 성공 때문에 나머지 내 친구들은 수투에서 삼각함수 배우고 나면은 함수의 극한 할 때 삼각함수의 극한을 따로 배워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만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여기 가는 거야 지금.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은 값이 다 있어. 인문계는 그걸 안 배우잖아? 0이야. 0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런 정리를 우리가 언제 많이 써먹냐면 얘를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앞에 있고 더 작은 애, 더 큰 애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추론해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사이값 정리, 샌드위치 정리, 조인 정리 이렇게 얘기하고 끼어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요. 그 페이지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문제를 보면은 얘도 보니까는 사인 N세타, 선생님 사인 N세타는 거기 N이 아무리 붙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이지. 근데 그 밑에가 막 1 플러스 N제곱이니까 무한히 가는 애가 공부에 붙어있지.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0에 간다 얘는. 0이다. 많이 봐도 0이다.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바로 그 밑에 11번 문제 같은 애들이 문제 더가 이려보니까 수중 하나 각각 바꾸면 되겠네. 그렇지. 한 개만 보여드리는 거 그렇지. 요령이 그거 저의 똑같을 거.
하고 같은 애는 아니야. 그냥 중간에 뭐 조금 좀 있는 애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에 극한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거에 극한 값?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의 극한 값을 구해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어디로 가냐? 어? 차수가 똑같다. 무한대로는 무한대로. 근데 계수비지 그치? 2분의 1. 그 다음 옆에 있는 얘도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1. 얘도 역시 2분의 1. 실제로 요 단계에서는 리미트를 하기 전에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애지만 리미트라고 하는 값이 붙어서 무한히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얘보다는 덜 가고 얘보다는 더 가고 얘보다 덜 가는 건데 얘네들이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을 가지니까 얘도 2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목표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알겠어? 이렇게 알아두자. 그래서 사실 이쪽 페이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지금 사이값 정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은 작은 한 단원이 나갔어. 첫째 오늘 목표가 그 뒤에 등교수를 나가려고 질문 사항 잠깐 풀죠. 너희들 RPM을 되게 많이 커가는 거. 매겨봐요. 만약에 위에도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도 루트가 만약에 n 제곱이 됐으면
N이라고 하고 위에도 N이라고 하고 이것도 N이야. 근데 위에가 이렇게 생길 일은 잘 없는데. 있어요. 기준이 몇 번? 1250번. 1250번? 아유, 그것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 봐. 누가 막 1250번이라 하려면 얘가 지금 n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겠다.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할 수 있는 거라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극한값이 계산할 수 있는 모양, 즉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빼면 계속기를 쓰는 거야. 문제 자체가 시작을 잘못한 거죠. 알겠어? 자, 1250번입니다. 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3N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나. 뭘 많이 해? 기말고사까지 나왔을 때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 기말고사.
개념만 좀 잡자. 시간도 뭐 질문하려고 많이 없으니까. 무한등비 수열에, 우리가 좀 전에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크게는 세 가지였어. 무한 때문에 상수, 0에 가는 거. 무한 때문에 무한대법. 무한대빼기, 무한대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양을 이렇게 뭐 좀 정리를 해서 차수를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요리화를 하고, 아니면 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수렴하면 어떤 값인지 이런 것들 계산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무한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애만 따로 별도로 한번 해보자. 얘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솔직히 등비 수열 하나도 안 있거든. 그냥 뭐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 2차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면 뭐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거, 근호가 있는 거, 이런 것만 다른 거지. 그래서 등비 수열. 그래서 얘를 지금 그런 걸 한번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수열을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2의 n승. 이게 n승으로 일반하게 표현되는 수열을 한번 보자. 그럼 얘는 처음에 2, 그 다음에는 4. 여기서 이게 정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다고 하면, 그치? 2의 n승, 그럼 쭉 나열한다고 하면, 이거의 극한과 얘를 계산해볼게.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과연 오픈이 될까?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그렇지, 당연하죠. 무한대죠. 이걸 그래프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유효하지. 그치? 정으로 찍히겠지만, 이런 애가 발산한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분의 1을 n승. 이런 애를 한번 보자. 2분의 1 n승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적어보자.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뭐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얘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떨 것 같아? 처음에 2분의 1, 4분의 1. 뭔가 모양이 이렇게 가지지. 그치, 이렇게 가. 그리고 지수함수 좀 배웠으니까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얘는 점점점 밑에가 커지는구나. 위에는 계속 1인데, 적기는 이렇게 적지만, 1은 그냥 1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은 0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하나 더. 이런 수열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애는 어떤 애가 될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는 이 애가 뭐 플러스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값으로 조금 넣으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다시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n승, 뭐 이렇게 쭉 나열되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 앞에 선생님이 일부러 좀 적은 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보려고. 얘를 그림으로부터 먼저 보자, 확인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분명히 이렇게 좀 어려워. 다시 4분의 1. 얘가 어떤 애가 돼요? 이런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레이저 빔처럼 한 곳으로 확 수렴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0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만 하나 더.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애를 한번 알아보자. 얘는 어떤 애냐? 마이너스 2 됐다가, 4 됐다가, 마이너스 8 됐다가, 또 다시 16 됐다가, 그냥 뭐 쭉쭉쭉 이렇게 가는 애죠. 얘를 바로보자. 쟤는 어떤 애인가 보자. 그래프를 하면서 마이너스 2가 2층이다 치자. 4는 2층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애인 거야. 그치? 얘는 쭉 커지는 애인 거야. 진동을 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진동한다. 얘는 진동. 그러니까 발산입니다. 발산.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자. 우리가 사실 등기 수열할 때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1의 n승 이런 애라던가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애라던가를 한번 알아보자. 얘는 어떤 애야? 계속. 그러니까 얘는 굳이 넣어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승은 그냥 1인 거야. 계속 1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것도 발사입니다. 그치? 그냥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거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등비수열을 한번 쭉 알아봤거든? 등비수열은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웠던 애들은 계산을 해서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거라면 등비수열은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0이 많은 게 있는가 하면은 진동까지 포함해서 발산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
얘. 얘만 신경을 쓰고. 그치? 그럼 내가 요 얘만 하는데. 어? 아, 네. 수령. 1의 수령. 1이야, 내 1이야. 공기가 1인 거거든? 그래서 얘가 솔직히 우리가 앞에서 안 다루진 않았지. 근데 이제 억지로 끼 맞춘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치? 끼워맞춘 그런 거지. 그래서 요런 애들은 수령하고 나머지 애들은 발산해. 이걸 우리가 다른 예로 꼭 2가 아니라 뭐 3의 음승,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이건 계속 이런 특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봐도 항상 이런 애들만 수록해. 알겠어?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지금 요번 시간에 할 내용이야. 우리가 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애를 아래 N승이라고 하는 애를 좀 간단한 애만 우선 알아보자. 원래는 우리가 등비수열 할 때 AR, N-, 이거 알아봤었는데 얘는 첫째 하나씩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나중에 복잡한 거니까 좀 나중에 생각하고 좀 더 간단한 애를 알아보자. 아주 간단한 애. 먼저 간단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을 알아봐서 얘를 한번 쭉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얘가 R이 2일 때, R이 2분의 1일 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본 거야. 지금 알아봤더니 R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두 가지 대표적으로 꼭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5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것들,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것들. 그치? 어쨌든 그 값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몇 개의 예를 알아본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은 0에 간다, 즉 수렴한다, 무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또 어떤 게 있냐면 r이 1보다 큰 경우 뭐가 있어? 예. 그치? r이 1보다 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답을 주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요런 애. 그치? 요거까지 포함해서. 사실 얘도 진도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보다 이하일 때,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발산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 뭐 r이 1일 때, 이건 좀 특별한 경우지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굳이 이 모양을 쓰면 1이다. 이건 수렴한다. 항상 이 포맷으로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합값을 계산하라고 하면 뭐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R값. 공비부터. 그렇지. R이 공비야. 맞아. R이 공비야. 공비부터 찾아봐야 된다. 공비가 어떤 범위 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산도 진동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그치? 어? 공비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면 어떤 거냐? 그래서 R의 N이라는 등비수열에서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 조건. 다 교재에 있다. 다 적용이 나온다.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요때 수렴한 거요. 요때 수렴하지. 요거랑 요게 수렴하지. 그치? 그러니까 1까지 포함해서 수렴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 R이 1보다 이하면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너희들 교재에 277쪽에 예, 여기 박스, 첫 번째 박스 있지, 그치? 여기와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겼을 때, 아니구나, 맞네, 넘겼을 때 이거 내가지고 맨 처음에 나와있는 그 박스 있거든?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중요하다 아주. 알겠어?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얘기를 여기 알아보고 아, 수렴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나와야 되고, 우리 등비수열이 아래 인승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인 모양도 따로 있잖아. AR, 그치? 얘를 놓고 볼 때는 마찬가지다. 이 A라고 하는 거는 원래 N-1이 무한대로 가나 N승이 무한대로 가나 뭐야?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범위에 따라 문제를 풀면 되고요. 어? 다만 수령 조건만, 이거의 수령 조건. 그 책에 있어. 수령 조건만 살짝 달라진다. 왜? A라는 속지항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속지항이 있어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이하인 거는 똑같고 얘랑 똑같고 공비 R. 왜? N마다 C승하는 N승하는 공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공비가 R이랑 똑같아. 다만 첫지항이 얘는 첫지항을 왜 안 따지느냐? 첫지항이 R이야. 1 넣었을 때가 첫지항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첫지항과 공비가 똑같은 경우. 알겠어? 그러니까 공비 조건만 따지면 되는 거야. 왜? 공비가 첫지항이긴 하거든. 근데 얘는 공비가 따로 존재하고 첫지항도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지항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첫지항이 아예 0이 돼버리면 됐어? 어? 아니야. 그냥 첫지항은 실수배하는 거야. 이거 실수배하는 거. 의미를 굳이 따지면 여기 붙은 거잖아. 실수배. 알겠지? 그래서 이 첫지항이라는 거는 수렴하는 애들일 때는 똑같이 수렴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첫지항 자체가 아예 0일 수도 있어. 야, 일부러 그런 문제들이 있어. 10으로 막 나와가지고. 첫지항이 0이면은 발산하거나 진동할 일부터 뭐가 돼? 0이 돼. 그렇지? 0이 돼. 그래서 첫지항이 0. 공비가 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온다면 수령한다. 이거 하나 더 묻는 거.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기는 해야 돼.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등비수열인데 선생님이 적은 거는 교과서대로 적어준 거야, 솔직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요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외우기가 힘들어. 짜증나. 이게 뭐 어떤 건 사기고 어떤 건 크다고 어떤 건 눈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R의 N승이다 라는 분비수열이 있어서 이거에 수령, 발산을 조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서 푼다.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 R이 1일 때, 공비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일부러 한테 두 개 붙여다보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에서. 그리고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러면 뭔가 패턴이 이렇게 예쁘게 돼. 항상 공비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1일 때. 알겠지? 그러면 풀마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러니까 이쁘지. 그치? 왜? 어차피 여기서는 뭐 진동학원, 무한대륙학원, 진동학원, 뭐 통탈학원, 발산이잖아. 뭐 어떤 발산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발산이고 수명하는 걸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야. 이런 범위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륙할 때 R의 N은 0에 수명하고요. 이런 범위라면 리미트 N이 R의 N은 이런 범위라면 리미트 n 이렇게 같이 써야 돼. 리미트 n이 정확히 말하면 진동이고 이 안에 진동이고 이 안에 무한대가 있어. 그치? 섞여 있어. 하지만 이 값 자체를 우리를 그냥 다 통털어서 발산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수렴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요걸 기억해. 너희들은 요번 시간에 뭐 얘를 기억해. 이게 중요해. A가 0일 때요. 0으로 수명해요. 0이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섞여있죠. 그치? 요렇게. 문제들을 한번 보자. 앞에 거 개념 체크 문제. 개념 체크 문제는 아주 쉬운 거야. 중추신데. 힘이 쓰러졌어. 후배들아! 자, 12번 문제 봐봐. 1번. 4의 N승. 이거 수열 1번만 적혀있는 모양이지. 공비가 4죠? 발사. 딱 보고 발사. 그 다음에 2번. 수렴. 5분의 2. 공비가 5분의 1보다 작지? 수렴. 0의 수렴. 그래서 얘가 수렴 발사만 조사하는 거니까 그냥 뭐 수렴해도 틀린 답은 아닌데 그 수렴할 때 극한값도 뭐야?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0이 뭐야? 0의 수렴이야. 됐어? 3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보는 거야. 3분의 1. 1보다 작지? 수렴. 0인 수렴. 4번? 절대값 1이 1보다 크지 지금? 예.
문제를 풀면서 나온 거 설명 나온 거야. 그 뒤에는 뭐였지? 아, 뒤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 건 이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같아. 쌤, 절대값 아니야. 절대값 치면 돼. 그래, 선생님 이거 절대값 3분의 1이라고 그거 깨고. 나누식을 어떻게 적어볼까?
그럼 얘는 1이 될 거야. 얘는 9분의 8 n승이 될 거야. 얘는 9의 n승으로 나누면 요 하나 떼야 돼,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수공식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어? 그래서 8을 하나 떼내고 9분의 8 n승 이렇게 되겠지. 얘는 9의 n승 나누면 요 지수법칙을 생각해. 지수법칙 문화만 밑에가 네. 하나만 남지. 이건 n-1이고 얘는 n이야. 지수법칙 해봐. n 빼기 1 빼기 n 아니냐. 네. 지수법칙 밑이 똑같으니까 빅지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9분의 1 아니냐. 9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지수법칙 얘기를 한 거야.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기절하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 극한, 사실 여기 지금 다 생각했지만, 리미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9분의 8, 어? 1보다 작네? 0 돼서 없어지는 거야. 9분의 8, 이한테 아무리 큰 수가 뽑혀져 있어도 얘는 0이 나. 얘도 없네? 그럼 답은 1분의 9분의 1. 이렇게 극한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계산. 시험에 나와요. 단독의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개 섞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도 지금 보니까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나누기를 해야 돼. 그러면 9호에서 세네가 뭐야 지금? 9의 그렇죠. n. 근데 9의 n은 자 근호 안에서 9의 n으로 나누어야 돼. 그렇지? 네. 근호 안에서 9의 n으로 나누면 근호로 나누면 뭐로 나누는 거지? 4의 n. 그렇지. 3의 n으로 나눠야지. 그럼 3의 n. 지수법칙 해라. 그러면 이제 얘를 적어보면 여기 밑에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루트 1 플러스 9분의 2의 n. 위에는 지수법칙 3. 얘도 지수법칙 2 하나 떼고 2 떼고 3분의 2의 n.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가 될 거야? 0. 0 없어질 거야. 남는 건 루트 1이지, 그렇지? 얘는 3이다. 3이다. 되겠어? 요런 계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연습 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거만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다 안 나온다. 알겠지? 이게 연습이 잘 돼야 이거보다 더 복잡한 애들 잘 풀 수 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밑에는 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선생님 근호 없는 애들은 대장을 찾아가는데 얘가 대장이지. 대장 앞에 플러스네? 플러스 무한대. 알잖아. 이걸 뭐 어렵게 풀지 말아요. 이걸 어렵게 풀면은 이렇게 풀어야지. 3의 n승으로 묶어내야지. 1 마이너스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 그치? 여기 안에, 어? 무한대로 가라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뭐 이렇게 적으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중간과정은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겠지만은, 이렇게 계산지를. 그럼 선생님 오늘 진도 나갈 때까지 하기 체크 밑에 것 좀 제대로 풀어요. 어?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이제 어디까지 하는 거 아냐? 뒤에 RPM은 얘기를 못하겠다 지금. RPM으로 굳이 따지면 선생님이 한 게 한 1267번 정도? 1267번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야. 나머지는 뒤에 응용 문제들을 좀 더 풀어야 돼. 사실 문제를 두 종류밖에 안 썼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그럼 이제 우리 확인 체크 중복수냐 달라야 되잖아. 근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컸던 애가 커야 돼. 즉 순서가
같다는 이 말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이니까 1, 2, 3이면 이게 두 개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짝을 지으려면 뭐가 두 개가 필요하면은 1, 2는 반드시 1, 2로 짜게 되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너가 순서 1, 2, 2를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야. 이 말뜻이 정말 뜻이야. 그래서 컸던 애는 그 함수값도 커야 돼. 근데 같아도 돼. 같아도 된다는 말은 중복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서 중복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면서 중복해도 돼요. 중복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몇 개에서 몇 개를 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세 개에서 네 개를 중복해서 끊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개에서 네 개를 중복해.